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석의 성소와 다른 모든 성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성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석의 성소가 있습니다. 맨땅 컨텐츠 중 이 보석의 성소를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성소에서는 보석이 랜덤으로 드랍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석의 성소는 인벤토리의 보석 중 하나를 윗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드랍합니다. 만약 내가 상급 자수정 한 개만 인벤토리에 갖고 있는 채로 보석의 성소를 먹으면 최상급 자수정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러 개의 보석이 있다면 그중 랜덤으로 한 개를 업그레이드해서 드랍합니다. 인벤토리에 보석이 없거나 최상급 보석밖에 없다면 최하급 보석 중 하나를 랜덤으로 드랍하죠. 따라서 보석의 성소를 만나게 되면 창고에 있는 상급 보석 한 개를 인벤토리에 옮긴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정리하자면 보석의 성소는 첫 번째, 보석 랜덤 드랍이 아닌 인벤토리에 있는 보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드랍한다. 두 번째, 인벤토리에 여러 개의 보석이 있다면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개가 업그레이드 된다. 마지막으로 인벤토리에 보석이 없거나 최상급 보석밖에 없으면 최하급 보석 중 하나를 랜덤으로 드랍한다 입니다. 참고로 자수정, 루비 토파즈가 있다면 이 세 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보석의 성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최상급 보석은 디아블로2에서 화폐로 사용되며 쓸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상급 보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제 성소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프형 성소를 소개해드릴 건데, 버프형 성소들은 네크로맨스의 저주 계열로 취급되어 저주가 걸렸을 때 버프형 성소를 먹으면 저주가 지워지고, 어쌔신의 페이드 사용 시 버프형 성소 지속 시간도 줄어듭니다. 팔라딘의 클렌징 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험의 성소입니다. 144초 동안 50%의 경험치를 추가 획득하며 한번 먹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육성 중에 만나면 가장 반가운 성소 중 하나죠. 두 번째, 만화 재충전의 성소입니다. 96초 동안 만화 회복력이 400% 증가하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세 번째, 방어의 성소입니다. 96초 동안 방어력이 100% 상승하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네 번째, 기술의 성소입니다. 96초 동안 모든 스킬이 2 증가하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초반에 메이즈 캐릭들의 딜 상승에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태미나의 성소입니다. 192초 동안 스태미나가 달지 않으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초반 스태미나 부족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전투의 성소입니다. 96초 동안 공격 등급 및 데미지가 200% 상승하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밀리 캐릭 육성 중 가장 반가운 성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염, 냉기, 독, 라이트닝 저항 성소는 144초 동안 각 저항을 75% 상승시키며 5분마다 재생됩니다. 다음은 버프형 외의 성소들입니다. 첫 번째, 우물입니다. 한번 먹으면 나, 용병, 쫄들의 체력, 만화, 스태미나를 50% 채워주고 독, 저주 상태를 풀어주며 두 번 사용 가능합니다. 30초마다 절반씩 재생이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소입니다. 라이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며 2분마다 재생됩니다. 세 번째, 만화의 성소입니다. 만화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며 2분마다 재생됩니다. 네 번째, 보충의 성소입니다. 라이프, 만화를 모두 회복시켜주며 2분마다 재생됩니다. 보석의 성소랑 헷갈리게 생겨서 좀 짜증납니다. 다섯 번째, 보석의 성소입니다. 인벤토리의 보석을 한 단계 높은 보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보석이 없다면 최하급 보석을 랜덤으로 드랍합니다.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독의 성소입니다. 5개에서 10개의 가스 포션을 랜덤으로 드랍하고 성소 주위에 독 데미지를 줍니다.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폭발의 성소입니다. 5개에서 10개의 폭발 포션을 랜덤으로 드랍하고 성소 주위에 폭발 데미지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불의 성소입니다. 성소 주변에 파열 데미지를 주며 피격된 개체는 최대 체력의 2분의 1이 깎입니다.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포탈의 성소입니다. 마을로 가는 포탈을 열어주며 포탈을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소는 재생이 안됩니다. 마지막은 몬스터의 성소입니다. 성소 주변에 유니크나 챔피언급 몬스터를 생성합니다. 액트5의 사악한 단지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석의 성소 및 모든 성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석의 성소는 보충의 성소랑 자주 헷갈리니 확인 잘해주시고, 앵벌할 때 상급 보석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